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노인위원장 후보 기호 1번 김손희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민주당 뿌리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역사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4.19, 5.18,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항쟁까지 국민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 역사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만큼 참혹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에 의해 거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압을 받고 있고 민주 진보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 경제는 무너지고 전쟁 위기는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의한 국정농단 기사는 매일같이 수없이 쏟아지고 저출산 고령화 위기했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싸웁시다. 독재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심정으로 바리케이트 맨 앞에 선 심정으로 싸웁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나섭시다. 그래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빠르게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수립한 4기 민주정부에서 노인청 신설에 확정된 미래인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노인청 신설과 지속적인 노인복지 연구를 위해 민주연구센터에 노인정책센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민주당이 맨 앞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과제로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100% 모든 노인에게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장 후보 김손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반드시 당다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선배 동지들과 함께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걸고 아스팔트에 서 있던 동지들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목소리와 팔에 힘은 없지만 마음만은 후배들과 함께 독재 정권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그 맨 앞에 김손희가 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전국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는 전국 노인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